한국의 첫 국산 전투기 KF-21이 호주에 수출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방사청이 지난해 5월 21일 정보 공개를 통해 주한호주 무관부의 보람의 사업에 대한 설명 협조를 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정보만으로 KF-21의 호주 수출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와 함께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같은 날 방위사업청의 해당 부서는 제10차 한국-호주 방산협력 공동위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으며 이로부터 2개월 후 실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13일 K9 수출의 최종 계약이 날인되고 방위산업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졌으니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요. 즉 이러한 내용의 협의가 진행됐다면 대한민국이 호주에 KF-21 구입을 타진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14일에는 호주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워크숍에 대한 참석 요청 자료가 배부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라면 KF-21의 수출이 성사될지 여부와 별개로 한국이 호주에 KF-21을 판매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수출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호주군은 노후화된 FA-18AB 레거시 호넷을 퇴역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도입하기로 한 F-35A가 연달아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로 인해 최근 주력으로 운용 중인 FA-18EF 슈퍼호넷에 과중한 임무 부담이 가해져 기체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FA-18 계열 전투기를 제작한 보잉의 몰상식한 갑질에 더해 언제 보잉이 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산 무기만 사용하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호주에서 힘을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저렴하고 우수한 데다 FA-18의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제안한다면 구매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기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KF-X 사업에서 분담금으로 우리 속을 썩이던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니는 한국이 인니를 버리고 호주를 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그리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접해 있는 호주의 군사력 팽창이 인니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인니가 독립한 20세기 중반 이후로 계속 갈등을 빚어왔던 나라입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인도 분쟁에서는 영연방 국가인 말레이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참가한 호주군 중 사상자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또 비교적 최근까지 기독교 국가인 동티모르의 독립을 두고 두 나라가 첨예하게 충돌하기도 했는데 1975년에는 인니군이 호주 기자 5명의 목숨을 끊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동티모르가 독립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극에 달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중재에 나선 뒤에야 겨우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는 두 국가 모두와 친분이 깊고 동티모르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한국이 KF-X 사업에서 인니 대신 호주를 KF-X 사업의 파트너로 끌어들일 경우 지역 내 안보 균형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두 나라의 이런 기조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니가 36대의 라팔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쳤으니 명분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더해 한국 입장에서도 라팔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전액을 대출로 때우려다 대출을 거절당할 정도로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 인니에 언제까지고 매달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연이은 전투기 추락 사건으로 KF-21의 추가 양산에 대한 여론의 힘이 더해지면서 인니의 불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군 소속 노후 전투기의 대체입니다. 지난 1월 11일 F-5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기령 40년을 초과한 F-5 계열 항공기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반드시 필요한 임무를 제외한 모든 군용기의 운항을 중지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는데 지난 1월 31일 국내 한 언론을 통해 계획 중 일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대안에 따르면 우리 공군은 2024년까지 FA-50-20대를 추가 도입하고 2026년 양산될 KF-21 블록1의 도입 대수를 40대에서 60대로 조정합니다. 또 하위급 전력의 완편을 위해 F-35A-20대를 추가 도입하는데요. 이를 통해 2020년대 중반까지 60대의 추가 기체를 확보해 F-4와 F-5 등의 구형기체를 전면 퇴역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전술기의 숫자를 400여대 중반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노후 전투기를 전부 교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KF-21 보라매의 도입부터 문제입니다. 공군은 원래 2026년부터 KF-21 블록1 40대를 선도입한 뒤이어 80대의 KF-21 보라매 블록2를 양산해 120대의 KF-21을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은 블록1 20대를 늘려 빠르게 도입하는 대신 블록2의 수량을 80대에서 60대로 줄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만큼 전력 감소가 필연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FA50 20대 도입도 문제입니다. 사실 20대로는 F5를 대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소한 로우급 전력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입니다. 만약 F4와 F5가 모두 퇴역할 경우 로우급 기체의 수가 100대에 못 미치게 되는데요. 로우급 전투기가 초기 임무와 긴급 출격에 자주 쓰이는 군의 필수 전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출된 계획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나마 제대로 전력이 늘어나는 것은 F-35A 20대 추가 도입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최근 F-35가 연달아 추락하면서 F-35의 성능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난 1월 31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J 한 대가 추락하면서 미제 전투기 자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설령 F-35A가 결함을 극복했다 할지라도 국민적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에 공개된 노후 전투기 퇴역 방안은 노후 전투기만 퇴역할 뿐 우리 공군의 근본적인 전력 부족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애당초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400여대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상대적인 전력 감소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공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대라도 많은 전술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로 최근 있었던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했었는데요. 이때 해당 회의에서 한 국회의원이 우리 군의 적정 작전기 보유 수량이 크게 모자라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군이 지난 2005년 한국국방연구원이 제시한 대한민국 공군 작전기의 적정 수량인 430대를 따르려다가 전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였는데요. 대화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 미국 랜드 연구소가 제시한 한국 공군의 적정 전력은 전술기 500에서 600대였다는 것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군이 건설 중인 400여대 규모로는 한반도를 수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조차도 예전 자료에 근거한 추산치이며 팽창한 중국의 전력과 늘어난 북한의 진지들을 따져보면 필요한 작전기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던 국회의원이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에게 전력 부족 문제에 대한 공군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군참모총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방대학교와 공군이 별도로 연구한 결과 적어도 700대의 작전기가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는데요. 정리하자면 공군은 전술기 400여대로 우리 영공을 수호하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공군은 어째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물 전투기를 퇴역시키지 않고 작전기의 대수를 400대 안팎으로 고정시켰던 것일까요?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공군이 국민들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과 일본이 5세대 스텔스기의 대량 도입을 선언하고 연달은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우리 공군의 작전기 부족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북한만 적으로 둔 기존 착계대로라면 공군이 북한을 압살할 게 당연하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또 우리 공군은 우리의 공군 전투력이 북한 대비 막강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펼쳐왔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공군이 수차례 작전기 보유 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했음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예산 확보에 실패하고 만 것인데요. 이는 달리 말하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국회가 움직인다면 공군 역시 적극적으로 700대 규모의 작전기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공군의 전력 확충을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돈이 들어도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당장 KF-21 보람에 120대를 도입하는데 8조 원이 듭니다.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판에 전술기 700대를 확보하려면 못해도 수십조가 들 것이 뻔한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무리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더 많은 국산 작전기를 특히 KF-21을 추가로 더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니의 간보기 때문에 양산단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KF-21 보람에 추가 양산을 결정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KF-21 보람에가 성공하지 못하면 유럽의 군사강국 독일처럼 치욕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1월 28일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참가하는 6세대기 전투기 개발 계획인 FCAS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프랑스가 독일을 동등한 파트너로 취급하지 않는다는데 불만을 품은 게 원인이었는데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 사업인 FCAS에서 항공 관련 역량이 부족한 독일의 이권이 적어지자 독일이 프랑스에 항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인 독일의 압력에도 프랑스는 단호하게 독일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 협상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독일이 프랑스의 우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또 여차하면 사업을 깨고 독자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프랑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계 군 전문가들은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역량이 없는 독일이 라팔 전투기를 연달아 수출하며 항공 기술력을 입증한 프랑스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KF-21 보라매의 양산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KF-X 사업에 성공해 KF-21 보라매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입장이 프랑스처럼 인이나 호주를 끌어들여 주도적인 위치를 가질지 아니면 독일처럼 항공기술을 가진 나라들에 끌려다닐지가 갈린다는 것인데요. 21세기에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절대 불변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익을 지키려면 국산 전투기로 무장한 강력한 공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KF-21의 비행 테스트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비행시험의 사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엔진 테스트가 이번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비행 테스트 역시 6월 초순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순조로운 개발로 출고식이 한 달 이상 앞당겨졌던 것처럼 KF-21이 대한민국의 하늘을 나는 것도 금방일 것 같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KF-21의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 전직 해군 장교의 충격 폭로에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국내 한 방송에서 KF-21 함재형을 우리 군이 이미 준비 중이라고 말한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를 두고 많은 이들이 갑론을 박을 펼치고 있는데요. KF-21이 비행 일정을 당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가 해군의 전직 고위 장교였던 만큼 적어도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 아니겠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파되면서 많은 이들이 국산 함재기의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내 일각에서 중형 항모 반대파와 F-35 도입론자들을 중심으로 KF-21 함재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KF-21 함재형을 도입할 경우 중형 항모를 건조해야 하는 데다 이렇게 되면 F-35를 도입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중 중형 항모 반대론자들은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서 항모보다는 적대국을 위협할 수 있는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한편 F-35 도입론자들은 아직 KF-21이 완성이 안 된 판에 성급하게 함재형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쏟아붓다 정작 사업이 실패하고 F-35B의 도입 예산마저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항모 도입과 국산 함재기의 개발을 두고 치열한 격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월 1일을 기준으로 1에서 4호기의 조립과 도색 작업이 마무리됐고 5, 6호기의 조립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순조로운 일정 덕에 비행시험 일정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비행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조립 중인 복좌형 KF-21이 얼마나 잘 나올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좌형은 훈련을 위해 2명의 파일럿이 탑승할 수 있도록 콕피트에 좌석을 2개 배치한 형태를 말하는데요. 복좌형 전투기가 중요한 이유는 현대 전장에서는 전자전기, 전자정보 수집기 등 각종 지원기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복좌형 전투기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KF-21 보라매의 복좌형 역시 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각종 감시 정찰 장비를 탑재해 정찰용으로 우리 군에서 애용 중인 RF-16 세매가 있습니다. RF-16 세매는 KF-16을 개량해 만든 국산 정찰기입니다. 이스라엘제 콘도르 정찰 포드와 국산 TAC-25IR 포드로 광학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엘린트 장비인 ARD-300K로 전자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는데요. 날개에 달린 각종 탐지 자산과 포드 등으로 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KF-16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F-21 역시 복좌형을 이용해 지원 임무에 적합한 파생형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중에 전문가들이 관심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전자전기인데요. 복좌형 KF-21을 전자전 사양으로 개조한다면 단숨에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에스코트 전자전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전기는 전자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모든 항공기를 총칭하며 이중 에스코트 전자전기는 적방공망 제압, 공대지 임무에서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해 스텔스 능력이 없는 아군기가 적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호위기입니다. 미군이 폭격을 수행하는 비행편대를 호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스코트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가 대표적입니다. EA-18G 그라울러는 FA-18F 슈퍼호넷을 기반으로 보잉이 개발한 함재형 전자전기입니다. 길이 18.3m, 폭 13.6m, 높이 4.9m, 최대 이륙 중량 30톤으로 미국의 주력 함재 전투기인 FA-18EF와 같지만 각종 전자 장비를 탑재해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랩터를 탐지해 락온 하는데 성공한 유일한 항공기이며 한때 우리 공군이 도입을 추진했던 항공이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 공군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형 전자전기를 도입하는 것과 EA-18G 그라울러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크게 고심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전자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형기인 스탠드 오프형 전자전기의 도입을 추진 중이나 공군이 내심으로는 그라울러와 같은 에스코트 전자전기를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현대전에서 기동성이 높고 근거리에서 전폭기들을 엄호해줄 전자전기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EA-18G는 뛰어난 성능과 달리 이제는 갑질과 폭망의 대명사가 된 보잉이 만든 군용기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체를 도입할 경우 F-15K처럼 개량 갑질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탑재할 장비가 모두 외산이므로 막대한 비용이 소모될 게 불 보듯 뻔한데요.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가 바로 전자전 포드입니다. 현재 그라울러가 사용 중인 전자전 포드는 ALQ-99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라울러를 도입할 경우 ALQ-99 탑재형 그라울러를 도입할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미국은 현재 차세대 제머 사업 NGJ를 통해 그라울러에 장비할 신형 전자전 포드를 개발 중입니다. 레이시온사의 ALQ-249가 차세대 제머로 채택됐는데 ALQ-249는 기존 ALQ-99에 비해 압도적인 전자전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핀포인트 전자전도 가능한 훌륭한 제머입니다. 2023년 무렵부터 미군에 본격적으로 배치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그라울러를 도입할 경우 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블록4 사양으로 개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F-35A처럼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게 뻔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KF-21 복좌형을 전자전기로 개조한 KF-21E를 시라도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F-21E가 잘 개발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방력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설령 사업이 실패해 제 성능을 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라울러를 도입할 때 사용할 협상카드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전투기 개량형의 끝판왕인 함재기형 보라매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KF-21 네이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복좌기로 전자전기나 정찰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KF-21의 동체 보강과 적절한 보조장치가 탑재된다면 KF-21 네이비 역시 순조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절대 과장이 아닌 게 실제로 개발이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전직 군인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전직 해군 대령 출신 교수가 공중파 방송에서 KF-21 네이비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습니다. KF-21 네이비의 개발은 곧 중형 항모의 건조를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한국형 항모 CVX는 경하 3만 톤, 만재 4에서 5만 톤 급 항모로 F-35B를 제외한 다른 고정익 함재기를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KF-21 네이비를 만든다는 것은 전자식 사출기가 됐건 스키점프대가 됐건 KF-21 네이비를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만재 7만 톤 이상이 중형 항모를 건조할 것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한국이 중형 항모를 건조할 것이라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지적하며 KF-21 네이비의 개발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중형 항모 반대론자들과 F-35B 도입론자들인데요. 중형 항모 반대론자들은 동북아에서 크기가 큰 대형 함정은 강한 억지력보다는 거대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모든 대형 해군기지들이 중 1의 대한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드는 상황에서 고가치 표적인 항모를 만들어봐야 타겟이 될 뿐이란 것인데요. 또 이들은 항모를 만들기보다 중 1의 함대를 단번에 날려버릴 초음속, 극초음속 전력을 대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꽤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을 공격할 대한미사일을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체계가 바로 함재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재기의 원호가 없는 함대는 적의 공세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즉 아무리 성능이 좋은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미사일만으로는 다형 역화된 현대 전장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초음속과 극초음속 미사일만 있으면 적성국들의 함선을 모조리 물리칠 수 있는 것 마냥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미사일들이 최대의 효과를 보게 하는 것은 적 함선들과 근접한 거리에서 공중에서 투발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때문에 함재기가 필요한 것이고 중형 항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공대함 유도탄2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대한미사일을 배치 중입니다. 그러나 외산 전투기에는 국산 대함 무장을 장착할 수 없고 국산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함정들은 함재기의 도움 없이는 적의 대함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일례로 영해에서야 공군기가 엄호해줄 수 있지만 적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하루 이틀만 기동하더라도 공군기의 엄호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한반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 중형 이상의 항모를 도입하고 KF-21 네이비를 개발하는 것은 지금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역시 상당한데요. 아직 껍데기만 등장했지 실전 경험은커녕 제대로 된 테스트도 거치지 못한 KF-21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상당합니다. KF-21의 파생형을 다짜고짜 추진하다가 완성된 KF-21의 성능이 예상보다 떨어진다면 막대한 나랏돈만 날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모로 성능이 검증된 F-35B를 도입하는 게 불확실한 KF-21 네이비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만약 중형 항모를 한다 하더라도 KF-21 네이비보다는 F-35C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뒤집을 만한 큰 사건이 최근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바로 F-35C 추락 사건인데요. 지난 1월 24일 남중국해 해상에서 운용 중이던 F-35C 한 대가 착함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F-35 추락 사고를 인재나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빈도가 너무 잦다고 말합니다. 심각한 결함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연달아 추락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인데요. 또 F-35C가 제 성능을 내기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F-35C의 도색 벗겨짐인데요. 최근 미 해군의 F-35C들이 항모에서 이착함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들을 통해 F-35C의 스텔스 도료가 벗겨졌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스텔스 도료기 벗겨진다는 말은 스텔스기가 가진 최대의 장점인 스텔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를 본 많은 이들이 비싼 데다 믿을 수 없는 외국산 F-35보다 KF-21 네이비를 서둘러 개발하자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전자전 사양 KF-21E와 함재형 KF-21 네이비를 합친 KF-21 네이비를 개발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KF-21 함재형이 개발되고 중형 항모까지 만들어진다면 우리 항모의 타격단은 KCC와 같은 함대 방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적의 각종 자산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완벽한 항모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미쳤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을 단 한마디로 평가하는 말입니다. 10년 동안 늘어날 우리 해군의 건함 계획을 본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력 증강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해군의 전력 확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2030년 되면 총 53척의 전투함을 보유한 해양 강국이 됩니다. 게다가 한국형 항모 CVX까지 배치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2022년 CFP의 함대 배수량 기준 해군력 순위로 보면 한국은 겨우 8위에 그칩니다. 이는 아직 우리 해군 함정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반해 우리의 영원한 숙적인 일본의 해군력 순위는 3위이며 심지어 최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최악의 적인 중국의 해군력 순위는 무려 2위입니다. 이래서야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순위가 그저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 FFX3, KDDX, 도산 안창호급 등 수년 내 도입될 전력만 계산해도 한국의 순위가 단번에 4위까지 치솟을 거라 장담하는데요. 이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해상과 공중 전력에 몰빵한 일본과 육해공 전력을 고루 갖춘 한국의 격차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좁혀질 것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한국을 둘러싼 군사 강국들의 눈길이 우리 해군력의 강화로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그래봐야 일본의 밑이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해군을 육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해상 전력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수직 발사관 KVLS입니다. VLS는 이미 한국과 일본도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은 절대 가지지 못한 결정적인 차이로 우리의 전력은 일본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VLS의 개발은 수상함의 역사를 바꿨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사실 VLS는 어떻게 보면 미사일이 담긴 빈통이지만 이것을 보유한 것과 보유하지 않은 것이 해상력 차이는 극명하게 나뉩니다. VLS는 각 발사대에서 따로 발사돼 불발되더라도 다른 미사일을 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좌표를 입력하면 즉시 발사가 가능해 적의 위치에 따른 사각이 없고 위급 상황 시 모든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LS는 현대 함선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데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규격의 VLS를 개발하고 보유 중인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당장 잘난 척하는 일본만 하더라도 스스로 VLS를 개발하지 못해 미국의 마크 41과 마크 48 VLS를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 한국은 일본처럼 미국의 VLS를 일부 운용하고 있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VLS를 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형 수직발사관 KVLS인 것입니다. KVLS는 미국의 마크 41과 성능적으로 동일한데요. 미사일을 담는 캐니스터를 교체해 533mm부터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 가능해 마크 41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KVLS를 더욱 발전시킨 차기형인 KVLS2도 개발했는데요. KVLS2는 KVLS보다 면적, 길이, 탑재 능력 등 모든 기능이 최소 120% 이상 향상됐습니다. 모듈 하나의 크기가 가로 3m, 세로 2.4m, 높이 9.8m이며 모듈 6개를 통합할 경우
가로 7.2m, 세로 6m, 높이 9.8m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KVLS-2가 미국의 주멀트급 구축함에 장착된 마크 57VLS와 동등한 성능을 낼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KVLS에는 미국 VLS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미사일이 탑재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해공, 해룡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초음속 대함 미사일, LSM 개량형 해상 요격 미사일까지 모든 분야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사일들은 오로지 KVLS에만 장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무장인 것인데요. 이렇게 한국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한때 아시아 최강 해군을 가졌다며 거들먹대던 일본이 식은 땀을 흘리며 한국의 성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급성장은 일본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은 서둘러 군비를 증강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은 여태까지 GDP의 1% 이하인 50조 원을 방위 예산으로 편성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2년 아베 정권이 집권한 이후부터 보통 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방위 예산을 아름아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방위 예산이 2021년 54조 원, 2022년 56조 원으로 급증했는데요. 그런데 이 수치마저 조작되었다는 의견이 일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표면상으로는 GDP의 1% 이하라는 일본의 방위 예산이 실제로는 꼼수를 이용한 장부 조작으로 1%를 아득히 뛰어넘었다는 것인데요. 이 폭로에 따라 일본의 2022년 방위 예산을 추정하면 그 규모가 무려 68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한국의 국방 예산 54조 원을 뛰어넘는 역대급 규모인데요. 이를 통해 일본이 겉으로는 평화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군국주의 국가로 회귀하겠다는 일본의 음흉한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형 함정의 건조를 연속해서 발표했는데 일본이 자랑하고 있는 모가미급 호위함은 올해 3월에 1번함의 취역을 준비하고 있는 5,500톤급 최신의 호위함입니다. 모가미급은 17식 대함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최신형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있어 대한민국 함선에 엄청난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상자위대는 방어력까지 증가시킬 것을 예고해 한국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기 이지스함인데요. 현재 운용 중인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의 체급을 키워 육상용 이지스 어슈어를 탑재한 거대한 이지스함을 만들겠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있으실 텐데요. 그럼 도대체 언제 한국이 일본이 두려워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는가입니다. 지금이야 주변국들을 위협할 정도의 엄청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현재 모습과 다르게 한국 해군력은 미약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창설 당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해안을 지키는 지역 해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 해군을 상대할 정도의 함정만을 운용했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새로운 위협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0년대 이래로 독도와 이어도에서 중국, 일본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일이 잦아지다 못해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해군이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해상 통행로와 해상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항해군을 양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2028년까지 신형 함정 도입 사업을 통해 강력한 해상작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대항함대의 규모가 매우 거대해집니다. FFX3 배치 3, 배치 4로 총 12척의 호위함과 3척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배치 2와 배치 3로 6척의 잠수함도 추가로 배치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 3,000톤 이상의 함정을 기준으로 총 18척의 구축함과 26척의 호위함, 9척의 잠수함 등 해군의 발전 속도는 말 그대로 순풍에 돛단 것처럼 매우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반면 순조로운 한국 해군과 달리 일본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일본의 고질적인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지스 어슈어의 높은 가격 때문에 차기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것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사업이 이지스 어슈어의 가격보다 오히려 25% 이상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한심한 비화가 있었는데요. 이지스 어슈어에 탑재되는 스파이 7 육상용 레이더를 해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055형이나 미국의 주말트 수준이 대형 구축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건조 비용은 오를 수밖에 없었고 이 사실을 몰랐던 일본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한심한 착태를 보였는데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일본의 근시안적인 계획과 변화하지 않으려는 민족 특성이 한몫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정반대인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주변국 대비 약한 군사력으로 그들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군사도발 및 무력 충돌이 수차례 벌어지면서 우리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국민들의 열망도 높았습니다. 이런 기조가 형성돼 우리는 단기간 중국, 일본과는 다른 안보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각에서는 겨우 VLS로 한국이 일본을 압도했다는 것은 과장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 예로 KVLS에는 미국산 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무장이 부족해 군함의 전투력이 떨어졌다며 KVLS 도입을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KVLS의 존재감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KVLS의 도입으로 인해 한국은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무장할 수 있는 국가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VLS는 전투기의 무장과 동일하게 무기의 정보를 입력하는 통합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무장에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체계를 사용하고 싶으면 무기 개발국의 소스코드를 미국에 넘기라며 뻔뻔하게 갑질을 일삼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짠돌이 같은 편협함 때문에 미국산 무기를 쓰는 국가들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하는데요. 한마디로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지키는 무기조차 마음대로 장착 못하는 무기 종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일본은 독자적으로 군함과 미사일, 설계 및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사체계인 VLS는 미국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17식 대한미사일과 같은 최신형 미사일을 만들어도 VLS에 탑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외부에 별도의 플랫폼을 설치해 자신들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즉 일본은 미국의 무장을 통합해달라고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갑을관계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자유롭게 우리 무기를 KVLS에 탑재해 마음대로 쏘고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이 한국판 야혼트라 불리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KVLS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도 일본처럼 미제 VLS에만 만족했다면 일본과 같이 함선 외부에 무장을 탑재하거나 아예 개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무기의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발사 플랫폼의 중요성을 깨닫고 빠르게 국산화한 대한민국이 현명함이 돋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지혜로운 대처로 자주국방에 한 발씩 나아가는 동안 일본은 비리가 가득한 초고가 국산 장비와 쓸모는 있으나 미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미제 장비에 무의미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일본은 68조 원이 아니라 680조 원을 쓰더라도 결국 대한민국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